네, 예비고일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시 레슨 진행을 맡은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비고일을 수험생활을 앞두면서 막연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상당한 불안감도 교차하는 상당히 미묘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많은 갈등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활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3명의 유능한 멘토분들과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실 진짜 공부의 3명의 멘토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멘토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공부 멘토 조현입니다. 예, 다음 멘토님. 안녕하세요. 진짜 공부 멘토 양승현입니다. 네, 오른쪽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 공부 멘토 이수민입니다. 예, 저희 진짜 공부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3명의 멘토님들이 여러분들의 예비고일 수험생활 동안에 궁금해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고등학교 생활,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게 대다수의 학생들의 목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올라왔어요. 첫 번째, 양승현 멘토님, 이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입학했다 보니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꿈이라는 한 단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도 아, 이거는 내 꿈이랑 상관없는 활동인데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 미술 시간에서 보통 친구들은 내신에도 상관없고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미술 시간에 그냥 허비하고 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뭐 웹시버 손길 광고라든지 아니면 막걸리 광고라든지 만들어서 저의 스펙으로 사용했거든요. 실제 이제 꿈이라는 건 어찌됐건 처음에 시작 단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면 실행의 단계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현 멘토님, 그 다음 단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이 특별한 게 없어요.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대학에서 진행하는 캠프, 프로그램 등에는 참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남들과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입학사정관들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옆에 있는 승연 멘토가 미술 시간에 열심히 다른 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동아리도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있고 독서활동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활동들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한 독서, 봉사, 동아리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뭐 경시대회 아니면 다른 대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활동들에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거 따라서 학교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명의 멘토분들이 지금 꿈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이제 꿈과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성적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성적을 올리는 내신 대비 공부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수민 멘토님, 내신 성적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사실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등감에 젖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전 내신의 특별한 공법이라기보다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내는 출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자기 학교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학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학교 내신 문제들이
되게 꼼꼼한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계산 연습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되게 가처분 문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계산 문제라도 계속 이거 왜 문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방법일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게 정말 자기 공부가 되고 내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멀리서 보면은 마지막 고3 때 치려고 해도 수능에도 이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낼까 이렇게 출제자 시선에서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겠죠. 선생님들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실제 이수민 멘토님은 워낙 이제 학교 레벨이 높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내신 따기가 더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닐 예정인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한테 조금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의 경우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첫 중간고사에 치르면서 약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져요. 나는 중학교에서 열심히 잘한다 생각했는데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은 자기 학교 내 학생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수험생들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높은 학교에서 내신을 부딪히면서 자기 레벨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수시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성적을 보시거나 선생님들한테 아 제가 이 학교 가고 싶은데 그럼 내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다 어느 정도 학교마다 기록이 있어요. 선배들이 어떤 내신을 가지고 어떤 대학에 갔는지. 그래서 그걸 참고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아 나는 누구는 1등급 막 봤는데 나 1등급 나오지도 않는데 어떡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내신이 안 나오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제 역대 입시 입결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서 아 이 선배는 이 정도 성적으로도 이 대학 갔구나 비교하시면서 나도 이 대학 가고 싶으니까 이 정도 성적을 목표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당장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 오늘 이제 나오신 멘토분 중에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전교 1등짜리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인데 이 전형으로 합격한 멘토님이 오늘 나오셨거든요. 조현 멘토님, 정말 내신 공부 잘했다라는 평판을 누구한테나 다 듣잖아요. 실제 효과적인 내신 공부법이 어떤 게 노하우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그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나 성적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매뉴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 생활은 절대 벼락치기를 해서는 성적이 제대로 오를 수가 없어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벼락치기를 해서는 제대로 오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평소에도 좀 진지하게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따라서 그런 습관을 가지기 위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백지를 꺼내놓고 쓰는 거예요. 내가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공부를 하지?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지? 아, 특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아, 내가 못하는 과목은 무엇이지? 아, 그럼 그 과목에서 취약점은 무엇이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백지를 펴두고 제 자신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다 적어나갔어요. 이렇게 적어나가다 보면 본인의 단점이 보이게 돼요. 객관적으로 본인의 단점이 보이게 된다면 스스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이 있겠죠. 그 과목을 그 시간대에 배치를 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에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런 것 같이 방해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한 방해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지 일단 그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일단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고 취약점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보완한다면 일단 생활습관이 좀 바뀌겠죠. 그래야 당연히 생활습관이 바뀌면 공부습관도 바뀔 것이고 내신도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좀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나에게 맞는 대입 전형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이제 올라왔어요. 실제 이제 예비 고1이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현행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그 특기자 전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죠. 그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고 그리고 실기 위주의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실제 이제 예비고1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나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이지? 라는 걸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백지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선발 방법이 주요 대학교만 하더라도 약 40% 정도가 되고 전국 단위의 대학교를 다 더하면 58% 정도가 되니까 실제 학생부를 잘 받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예비고1 친구들이 가져야 될 입시의 기본적인 지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이 대입 전형 선택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기 전에 이제 우리 멘토 선배님들이 각각의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선배님들이 언제 대학 입시를 본인에 맞는 전형 방법을 선택했고 또 이 입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양승 멘토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하셨죠? 언제 선택하셨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8월에 담임 선생님과 입시 상담을 할 때 좀 급작스럽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도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비 고1이다 보면 앞으로 입시가 많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신과 뭐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또 논술 이렇게 다 해보고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꿈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 원하는 걸 다 해봐야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생물까지 다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교양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학 왔는데도 교양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고등학생의 현실적인 시점에서 보자면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식을 쌓아주면 추천서를 받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우선 내신은 우선적으로 챙기고 정시와 비교과까지 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 멘토님은 참 외모랑 똑같이 다재다능하시고 그죠? 성실성이 묻어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시로 합격하신 우리 이수민 멘토님은 실제 대학 전형은 언제 결정하셨고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노하우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항상 수능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이수미 멘토님께서는 이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운명처럼 정시를 택했나보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수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 인증 점수도 준비를 했었고 뭐 내신도 준비를 했고 결과 안 좋긴 했지만 준비를 했었고 준비를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문득 제가 목표한 대학 라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제가 결정을 하는데 그때 살펴보니까 제가 입학하고 싶은 대학 레벨이랑 제 지금 내신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난 후에 제가 그때 성적을 기준으로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지금 내신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해보니까 아 내가 목표한 대학을 가려면 정시 좀 더 무게를 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많이 정시에 공부를 두면서 내신 비중을 많이 줄이고 다른 뭐 특별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피하면서 정시 공부 위주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예비고1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지금 예비고1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막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이제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중1, 중2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이제 중3이 아니라 이제 중4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1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불안감들 가지시고 내가 이제 마주했을 때 많은 게 달라지는 데서 불안감 가지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두려움도 있을 텐데 내신 같은 거 특히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막 경쟁이 달라질 때 생각을 하시면서 하지만 다 똑같은 애들은 경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PC방 가고 노래방 그 친구들이랑 똑같이 이제 올라가서 경쟁하시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아 지금도 정시를 파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저처럼 이제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시로 대학 간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1이란 어린 나이에 정시에 올인하는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신경 쓰면서 정시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단 고등학교 입학해서는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조현 멘토님은 항상 전교 1등만 하셨잖아요. 내신을.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만 계속 준비를 해오셨나요? 일단 저는 3학년까지는 전교 1등이 아니었고요. 네. 네.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내신을 통해서 전교 1등이 되었고 서울대학교 지역 그냥 선발 전형에 그게 된 거고요. 일단 저는 계속 전교 3등이었어요. 그래서 전교 3등에다가 3학년 때 뒤집은 건데 일단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르게 된 계기는 보통 대학들의 내신 반영 비율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그래서 20, 40, 4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한 60%가 끝나는 시점에 아 이제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덕분에 3학년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네 서울대 갈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실제 이제 1학년 때랑 2학년 때 내신을 준비할 때까지는 실제 학생부 말고 다른 무언가도 뭐 준비했던 비교과 아니면 다른 전형을 위해서 준비한 무언가가 있나요? 일단 저는 다른 전형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따로 없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교 생활에 정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는데 학교에 찾아보니까 동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봉사 동아리에 들어서 봉사도 진짜 마음껏 한번 해보고 독서도 읽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 대한 스펙이 조금씩 쌓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이 가는데 시점에 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로 이렇게 전형을 두고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고 좀 아까 승연 멘토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했었어요. 내신이든 다른 활동이든. 예,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때부터 수능과 수시를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양승 멘토님, 이 답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 예비 고1이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려고 하기보단 고1 때는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앞에서 현희 멘토가 얘기해 준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1 때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우선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순수 공부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펙은 이렇게 평일에 공부를 하고 주말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보상데이라는 개념을 되게 잘 이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보상데이를 통해서 공부하다가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한 독서라든지 봉사나 뭐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 자기만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럼 실제 이제 이 스펙이라고 그러니까 수시 준비라는 게 실제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예비 고1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수시 준비라고 딱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할까?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수시 준비라고 생각하는 기본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동아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들과 뭐 동아리 활동 자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정보 교류를 하면서 그 동아리를 하면서 다른 동아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독서 토론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마음이 맞아서 역사책을 읽다가 야 이거 되게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역사 인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역사 동아리까지 함께 만들어서 활동했었어요. 네, 또 다음 멘토님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이수민 멘토님은 학교에서도 수시 준비 상당히 많이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능과 수시 준비 고1 때부터 필수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이제 수능이 33.3%고 수시가 66.7%니까 합치면 1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모든 공부가 입시의 베이스가 되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한다는 말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형님 멘토나 승현 멘토가 말한 것처럼 사실 공부라는 게 어떤 입시라는 의도로 가지고 한다고 입시에 유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입시에서 굉장히 긍정적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내가 의도적으로 뭘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일단 학교란 특성상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시켰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막 굳이 막 언제까지 이것 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인문학 수업 있으니까 와서 들어라, 토론 동아리 만들어봐라, 동아리 각자 의무자 하나씩 들어라, 이런 식으로 활동이 유도했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너무 본격적으로 당장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단 다가오는 중간고사나 그런 모의고사 같은 거 가볍게 한번 체험해보시면서 아 내가 일단 가장 중요한 제 생각은 꿈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앞에 승현 멘토가 말한 것처럼 꿈에 대해서 막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20년 어떤 모습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권해드리는 게 전 일기를 써보길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기를 오늘 하루 일과 써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마지막에 권해주는 게 20년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직접 한 줄씩 그렇게 매일매일 쓰다 보면 그 꿈이 구체화가 되고 단순히 내 꿈이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장으로 꿈이 완성이 돼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나는 뭐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내가 무료 봉사를 하는 그런 뭐 바람직한 의료인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야말로 뭐 다른 본격적인 준비보다 가장 좋은 입시에 대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시 준비라고 하면요. 첫 번째 단계가 학생부 관리인 것 같아요. 내신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내신 성적을 기본적으로 잘 받게 되면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비교과, 승현 멘토가 얘기했던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비교과를 본인의 꿈과 진로에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 수시 준비를 준비하는데 하나하나의 반석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수능 준비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수능이라는 게 학교 내신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지금 현재의 수능이라는 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과목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내신 성적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면 수능 준비도 저절로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꼭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질문 상당히 요즘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스펙이라는 걸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어떤 친구들이 했어요. 양승현 멘토님, 스펙 관리 상당히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펙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이 스펙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다도부나 서예부처럼 학교 CA 활동도 다 제 스펙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이야기지만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스펙이 아닌 잘 짜여진 스토리로 오히려 스펙 관리라는 걸 따로 하기보단 글 쓰는 연습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민 멘토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꿈을 문장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조유 멘토님도 이제 지역균형 선발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비교과 관리, 스펙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펙 관리 어떻게 쌓아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스펙이라는 게 진짜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계속 학교 생활에 충실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이것저것 막 영어 성적 따랴, 수학 성적 따랴, 막 이것저것 시험을 본 학생과 승현 학생처럼 다도부에 들고 다른 동아리에 들어서 자기가 직접 동아리도 만들어 보고 다양한 스토리를 만든 학생과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승현 학생을 뽑고 싶어요. 이처럼 스펙이라는 게 딱히 막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봉사를 초점으로 맞춰서 자소서를 쓰기도 했고 이렇게 면접에서도 강점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스펙이라는 게 막 진짜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스펙 후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실제 저희가 이 멘토분들하고 지난 8월 달에 수시 캠프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멘토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의 비교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채워나갔던 경험담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 스펙이라는 걸 잘 쌀 수 있는 방법은 자기소개서를 거꾸로 먼저 써보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자기소개서를 써보다 보면 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어떤 비교과, 스펙을 쌓아나가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예비고일 친구들, 이제 자기소개서가 각각의 대학교가 공통문항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문항들을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한번 써보게 되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고 갈등관리, 나눔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이 자기소개서는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비고일 친구들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질문을 오늘 다 해결해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여기 이제 나오신 멘토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짜공부 사이트에서 다양한 멘토분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짜공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길 바라며 저희 메가스터디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